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기장 시장입니다. 기장에도 여기 킹크랩이랑 대게가 많아요. 어, 여기도 홍어를 파네? 기장이 또 여러분들 미역이 또 되게 유명해요. 미역하고 다시마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멸치, 기장 멸치가 또 되게 또 유명하거든요. 원조 기장 꼼장어를 가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약혐에 주의하세요. 이거 불편하신 분들은 좀 뒤로 스킵 좀 해주세요. 자, 꼼장어입니다. 이만큼이 45,000원이죠? 이렇게. 예, 45,000원. 그지, 이게 제대로 된 꼼장어죠. 아우. 이게 처음 익을 때 조금 꼼틀꼼틀 움직일 때가 조금 징그러워서 그렇지, 막상 구워지면은, 예,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예.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 익었습니다. 아, 양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많은데 저 혼자 촬영하고 먹기에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테이블 손님 좀 맛보시라고 좀 드렸어요. 예. 이만큼이 45,000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이 훨씬 많아요.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 울대. 네, 감사합니다. 예. 울대 있는 부분 여기가 또 맛있거든요. 아, 뭐 따로 뭘 안 찍어 드시더라도 그냥 간이 살짝 배 있어서 맛이 좋아요, 여러분들. 아, 껍질을 조금 익게 드시면 조금 더 살짝 기름진 느낌이 싹 나면서 더 좋습니다. 근데 그냥 쫀득하고 오독한 식감, 깔끔한 맛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껍질을 벗긴 채 주문을 하시면 돼요. 대선 한잔 해봐야죠. 부산 대선 아닙니까? 사사사. 와. 보통 이제 냉동 꼼장어를 파는 곳이 있어요. 그냥 간략한 안주로 거기서 드시면 물기가 빠지고 수분이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생물 특유의 약간 촉촉함이나 그런 걸 좀 느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물을 바로 잡은 거는 이렇게 안에 육즙이나 이런 걸 머금고 있어가지고 오독오독한 느낌부터 시작해서 뭐 촉촉함 다 가지고 있어요. 배고 있고. 아. 이 또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또 막상 이게 모양이 조금 그래서 이걸 못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드셔보시면 다를 거예요. 맛이 진짜 좋거든요. 뭐 비리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절대 비린 맛이 없습니다. 꼼장어는 나중에 이브이 꼭 드셔보세요. 울대 있는데 울대가 어독어독하면서 약간 그 오드레기 비슷한, 대구에서 먹는 그 오드레기랑 좀 비슷한 느낌?
그 보시면 이 하얀 거 혹시 보이실까요? 이 뼈처럼 있는 거. 이게 좀 고소함을 좀 많이 증가시켜 주거든요. 사사사 맛있게 하나 또 싸먹어볼까요? 원래 꼼장어를 저는 이제 싸먹진 않아요. 저는 그냥 싸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잘 안 싸먹는데 삼키 있으면 혹시 하나 싸서 먹는 거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꼼장어 두 개 넣고 마늘 쌈장 고추 오랜만에 먹을까 진짜 좋다. 아. 아. 사사사. 마이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소주값 오르면 다른 데는 올려도 여기는 올리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유지하실 거라고. 시원하다. 숯불 때문에 조금 아니 앞에 불 때문에 조금 더운데 아, 또 이런 맛에 먹는 거죠 또. 장 찍어 먹어 볼게. 사사사 아.
아, 아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한번 좀 잘 먹어봤습니다. 아, 요, 원래 제가 또 원체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 집 근처에는 꼼장으로 좀 맛있게 하는 집이 저희 집 근처에는 없어요. 요수도 이제 뭐 꼼장어 수육이라고 음식이 있긴 있는데 확실히 구이는 기장 직접 와서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혹시나 이 기장 놀러 오시면 이 꼼장어 꼭 한번 좀 드시고 가시는 거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기장 와서 말미 잘해. 꼼장어요. 참 진짜 많이 만족하고 갑니다. 아, 최고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